가둬? 나야, 나! 왜 이래? 대표님? 아직 안 가셨어요? 어, 가려고. 나진아 씨도 지금 가려고? 네. 대표님은 차로 안 가세요? 일 때문에 차 먼저 보냈어. 버스 정류장이 어디야? 저쪽이에요. 가. 사람이 하나도 없네? 10시 반 넘으면 사람 거의 없어요. 늦게 마치는 날은 무섭... 아, 준혁이가 있지. 네. 앉아서 기다릴까요? 그러든지. 와, 감자별 좀 보세요. 오늘 하트 모양이에요. 예쁘다. 그쵸? 별로? 왜 웃어? 준혁이 닮으셔서요. 걔가 꼭 반대로 말하거든요. 아 참. 자, 이거 먹어. 웬 약이에요? 나 기침 심할 때 먹던 약이 사무실에 마침 있더라고. 감사합니다. 근데 기침도 증상이 여러 가지인데 이거 처방전 없이 막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먹어. 부작용이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? 아, 마침 아침에 산 물이 여기 있네. 이걸로 먹어. 감사합니다. 나 나진아 씨 좋아해. 네? 가루가 날리니까 차라리 말하기 편하네. 나진아 씨가 준혁이 좋아하는 거 알아.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. 하지만 너 참을 수가 없어서 가루가 날린 김에 가루 속에서 가루 힘 빌어서 말하는 거야. 나 나진아 씨 좋아해. 이렇게 보세요. 대표님, 어디 가세요? 버스 안 타세요? 어, 혼자 가. 자네 참 고집스세다. 아니 취해 도대체 여기 몇 시간째 이러고 있는 건가? 아, 죄송합니다. 취해 얼어 죽어도 좋을 만큼 우리 수익을 사랑하나? 아, 네. 아, 우리가 졌네. 졌어. 들어와. 수영 씨는? 아 수영이 자제 지금이 몇 시인데 수영이 얘기 차치하고 우리하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. 그동안 우리한테 섭섭한 거 많았지? 아닙니다. 이해합니다. 이해는 무슨? 그래도 그 마음이 갸륵해서 받아준 거니까 앞으로도 그 마음 잊지 말고 살아요. 알았어요? 네, 명심하겠습니다. 자자자자, 얘기는 나중에 차차하고 우선 한잔하면서 내놔 먹어. 우리 이 결혼 다 찬성이니까. 감사합니다. 난 이 결혼 반댈세. 뭘 봐이 녹취야. 난 이 결혼 반대라고. 아, 그럼 이게 꿈인가요? 그럼 꿈이지.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줄 알았냐?